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제가 어떤 영양제를 먹는지 궁금해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섭취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비타민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제품이에요. 오소몰이라고 하는데 오소몰 이뮨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은 이제 이뮨, 면역력에 초점을 맞춰서 나온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종합 비타민인데 원래 이 제품이 유행했던 이유는 김태희라는 배우가 이 제품을 먹고 나오면서 뭔가 비타민계의 명품이 됐고 그리고 이게 독일제라서 그런 이미지 때문에 비타민계의 명품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제품이 액상형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을 선물 받았는데 알약형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뭐 비타민 A, D, E, K, C, B6, B12, 비오틴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종합 비타민이라서 먹는 거고 원래 종합 비타민을 그냥 아무거나 섭취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먹기 전에는 이거 애니멀 팩 먹었었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그냥 팩으로 들어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팩으로 들어있는 게 먹기 편해서 굳이 따로 막 뭐 안 챙겨 먹어도 돼서 이런 거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사실 사람들이 면역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제 이거 이뮨 뭐 이번 기회에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뭐 절대 제가 이거를 홍보하거나 뭐 스폰 받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뭐 스폰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그런 일은 없고 전 선물 받은 거고,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드셔야 되는 보충제 중에 하나가 제가 종합 비타민을 필수적으로 드셔야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고, 종합 비타민은 뭐 브랜드 상관없이 뭐 기왕이면 인터넷 찾아가지고 후기 좋은 걸로 사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오메가3는 정말 필수적인 영양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좋은 기름을 많이 섭취해야 몸에서 굉장히 좋은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오메가3의 또 기능 중에 하나가 면역력 증가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꼭 드셔야 되고, 그리고 오메가3를 고를 때 조금 뭐 팁을 드리자면 RTG 오메가3라고 적힌 게 있잖아요. 요게 조금 좀 고품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되게 안전한 오메가3고, 대신에 RTG 오메가3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저는 이거 닥터 아돌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오메가3를 먹고 있는데 이 제품이 조금 비싼데 그래도 안전한 오메가3고, 안전한 오메가3가 무슨 말이냐면 이 오메가3는 물고기의 기름을 추출하는 건데, 예를 들면 먹이사슬의 최고 위에 있는 연어에서 어휘를 추출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연어는 굉장히 많은 애들을 먹으면서 몸에 중금속이 엄청 많이 쌓여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나온 그 어유를 먹게 되면 굉장히 중금속 노출에 쉽게 돼요. 그래서 사실 오메가3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는 뭐 정어리, 완전 먹이 사슬 피라미드의 최고 아래에 있는 것들로 추출된 거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메가3를 먹을 때는 조금 잘 찾아보시고 좋은 거를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꼭 필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뭔가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는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종합 비타민하고 오메가3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종합 비타민이나 뭐 오메가3나 이런 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음식이에요. 항상 이렇게 제철 과일을 두고, 물론 포도가 지금 제철 과일은 아니긴 한데 과일 많이 드시고요. 정말 자연식에서 섭취하는 음식이 제일 좋거든요. 멀티비타민, 종합비타민 먹어봤자 어차피 샛노랗게 오줌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흡수 안 되는 게 대다수기 때문에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멀티비타민은 먹는 거고, 과일 많이 드세요. 과일 많이 드시고 그리고 뭐 음식 많이 먹고 이게 제일 좋은 보충제입니다. 보충제에 괜히 돈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수요일날 올라오는 이 영상에는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한두 분을 선정해서 답변을 이렇게 해드리니까 꼭 수요일 영상에 항상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블리스 구독자 5만 명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